오늘은 성도의 문제점과 신앙적 처방책이라는 제목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의 모임으로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라는 유기체적인 성격이 특히 강조됩니다. 이 말은 교회가 단순히 생각과 뜻을 같이 하는 여러 사람들의 집합체라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마치 사람의 몸 구석구석에 피가 통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함으로 각 부분에 생기를 얻게 하는 인간의 몸과 같이 그리스도의 몸의 각 부분으로서 생사를 감개하며 거룩한 교제를 통해서 서로의 형편을 이해하고 즐거움과 아픔도 함께 느끼는 각 성도들의 연합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상호간의 올바른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교회에서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야고보는 이렇듯 교회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성도 간의 교제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실로 본문은 교회가 단순한 인간들만의 집단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임을 보여주는 한편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이 가져야 할 바른 태도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아야 할 문제의 사람들을 지적하고 그 처방책을 제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그 일반적인 세 종류의 사람들은 누구인가? 첫째는 고난당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즐거워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세 번째는 병든 자인 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신앙적 처방책이 무엇인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는 본문에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은 성도 상호간의 교제 이전에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가 반드시 선행해야만 할 것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실로 교회는 사람들만의 모임으로 조직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수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집회를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들과 교제하지 않으신다면 그리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들 하나하나를 붙드시지 아니하신다면 그것은 이미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그 교회의 구성원의 성도가 개인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성립되어 있는지를 항상 확인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고난 당하는 자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본문은 어떤 고난인지 고난의 종류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이며 그 고난의 강도가 얼마 정도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신앙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앙에다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든 상관할 것 없이 신앙만 있으면 그 고난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모범과 자신의 경건 생활에 비추어 자신 있게 고난의 대처 방안으로 기도하는 신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문제없고 고난없는 세상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의 고난과 함께 살면서 문제 속에서 얻는 그 행복과 문제 속에서 지켜가야 할 신앙을 바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 처방책은 기도 신앙입니다. 고난당할 때 기도하면 고난의 의미와 이유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고 나 자신의 진실한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도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말씀처럼 고난 중에 기도할 때
세상을 다시 보며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평안할 때 내가 등한시했던 그 분명한 약속의 땅에 궁극적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새로워지고 은혜가 은혜됨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즐거워하는 자. 야고보는 고난당하고 병든 것만 아니라 즐거워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즐거워하고 있느냐? 저는 찬송하라고 즐거움의 문제에 대해서 찬양 신앙을 처방하고 있습니다. 일이 잘되고 평안할 때 인생의 즐거움이 있을 때 무방비한 상태로 시험이 들고 악에 빠지기 쉬운 것입니다. 이때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신앙생활이 게을러지고 기도의 열정이 상실되며 교회에서 멀어지고 향락과 교민의 교만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찾던 그 다윗이 문제가 해결되고 왕이 되자 어떻게 됐습니까? 바세바를 범하고 그녀의 남편을 살인 방조하는 죄를 범하여 평생의 가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사무엘 하 7장에 오면은 사방의 대적을 물리치고 다윗이 궁에서 편안하게 거할 때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라고 평안할 때 하나님께 더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더 큰 축복과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기쁠 때 찬양하라는 말은 즐거운 일이 있을 때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기쁨과 예수님이 없는 기쁨 추구와 이것이 바로 문제요 죄인 것입니다. 기쁠 때 찬송하면 기쁨이 배가 되며 은혜의 감격이 넘치며 기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기쁨이 변하여서 슬픔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이처럼 고난과 즐거움을 본문에서 언급한 이유는 사람들이 이 두 상황에서 쉽게 실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때 쉽게 낙담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일이 잘 되어 즐거울 때는 모든 공이 자기가 잘해서 된 것처럼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삶은 그와 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즉 성도들은 고난을 당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애쓰며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이 잘 되어 즐거울 때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와 찬양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말로 본절은 결국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그치지 말라는 경고임을 우리는 잘 알아야겠습니다. 다음에는 세 번째로 병든 자입니다. 야고보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오라고 문제와 처방책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질병은 개인적으로도 문제요, 교회적으로도 문제인 것입니다. 대개 질병은 영혼과 몸과 인간관계와 환경의 전인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처방책도 전인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전인적 치료가 무엇인가? 전인적 구원과 관계 있는 그 말로 한 인간의 영적,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그리고 환경적, 그 종합적 치료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믿음의 회복으로 주의 이름으로 회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이 병들었으나 내 관심은 영혼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혼은 정신적 위로와 격려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장로를 청하여 믿음의 동기들과 함께 기도하는 합심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고통과 불안의 분위기를 영적인 분위기로 바꾸는 환경적 개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있는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육신적 치료는 기름을 바르며, 기름을 바르며라는 말과 같이 약물 치료 요법이 수반됩니다. 여기서 기름을 바른다는 말은 예식이나 성령은 의미하지 않고 치료의 기름, 즉 약물 치료 요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기름은 옛날에 약용으로 쓰였고 바르며라는 말도 문지르다의 의미이지 그 기름 붓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인간관계의 사회적 치료에 대해서 야고보도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서로 인간관계의 잘못을 고백하며 서로 용서하여 화목과 화평의 건전한 인간관계를 회복하라는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적이고 전인적 치료에 대해서 야고보는 다섯 단계를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영적 지도자와 함께 기도함으로 영적 분위기에 영적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합리적인 의학 조치를 취하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회개 기도로 하나님 관계 믿음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연합하여 합심 기도함으로 병자를 위로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서로 죄를 고하여 이해하고 용서하고 아픔을 함께 나누고 공감하여 화목한 평화의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기도인데 이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으로 기도를 응답받았던 엘리야의 갈멜산 기도를 예로 들었습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엘리야처럼 믿음으로 하는 기도요 간절히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자를 위한 기도의 5대 원칙은 합심 기도가 있고 최선의 기도가 있고 믿음의 기도가 있고 회개의 기도가 있고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한 사람을 위하여 엘리야식으로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할 때 영과 혼과 육의 전인적 치유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병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행동이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방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기쁨과 질병의 문제를 당했을 때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과 영적 지도자와 교회를 떠나고 기도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5대 처방책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영적 지도자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그의 지혜의 보고라고 일컫는 탈무드가 있습니다. 그 탈무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몸 하나에 머리가 두 개 달린 아이는 한 사람인가 두 사람인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의 답은 둘 중 한 머리에만 뜨거운 물을 부어서 나머지 한 머리가 생글생글 웃고 있으면 그것은 두 사람이요. 또 뜨거운 물이
닿지 않았는데도 옆에 있는 아이가 울면 그것은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인 성도들에게도 큰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위에 있는 성도가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고통당할 때 그와 함께 고통하며 그 문제의 해결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니까? 만약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성도를 보고서도 아무런 아픔도 느끼지 않고 그를 도우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 야고보는 고난당하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되 교회 장로들을 청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돌볼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간의 교제의 진정한 의인은 그 누구도 함께 할 수 없는 아픔과 괴로움을 함께 나누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교훈을 깊이 새겨서 서로 서로를 돌아봄으로써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서 각 계층끼리 갈라져 마치 머리가 둘 달린 기형아처럼 되어가고 있는 이 교회를 온전히 회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